내비 찍어놨다 형. 근데 이게 내비? 뭐... 없어. 무슨 내비야. 어우 멋진데? 그냥 아는 길이야? 아 진짜 여기 내가 지금 오랜만에 와서 그렇지. 이서진의 뉴욕 뉴욕. 자 지금 저희는 렌트를 해서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 내비를 꺼버리는 이 팩이 길은 다 안다는 거죠?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어디 가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선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부제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이 추운데 뉴욕까지 와서 굳이 거기를 왜 가니? 오늘이 하이라이트지. 이 추운 겨울에 놀이동산 가는 미친. 오늘 이선 씨는 뉴욕 뉴욕 저희가 갈 곳은 한겨울의 놀이동산. 이거는 근데 이선 씨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부터 이선 씨가 자기는 놀이동산을 굉장히 좋아한다. 예상외로 놀이동산을 또 좋아한대요, 이선 씨가. 거기 몇 번 갔었습니까? 거기서 열 번. 미쳤나 봐요. 뉴욕까지 가 어떻게 아니. 미국 놀이동산은 그리고 진짜 장난 아니야. 나는 그 열차 진짜 좋아하거든. 올라가는 데만 한 1, 2분 걸려. 그 공포를 느껴야 돼, 올라갈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진짜 재밌어. 그럼 2000년이요? 20년에는 뭐예요? 오래됐네, 그래도. 사실 지금 겨울 시즌이라 놀이동산이 일주일 내내 개장하진 않고요. 주말에만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얼마나 걸리죠? 한 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유선 씨가 지금 자신만만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살펴본 바로는 잘 몰라요. 자, 됐지 이제. 어, 여기 어디야? 이게 링컨 터널이야? 그래. 그 맨하탄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이 위에 강인 거지, 그럼? 허드슨 강. 허드슨 강 아래로 이제 통하는 링컨 터널입니다, 링컨 터널. 오늘도 뉴욕은 영하거든요? 이제 영하의 롤러코스터 타면 얼굴이 찢어진다고 봐야지. 이 추위에 롤러코스터 타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까? 어우 막 이러면서 보기만 해도 그 얼굴이 막 찢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 뭡니까? 톨게이트입니다. 우리나라 톨게이트랑 비슷하네요. 티켓 온리 이즈 패스. 근데 오늘 차가 별로 안 밀리네. 순조롭게 나왔네. 겨울에 이 놀이동산 가는 거에 유일한 장점을 저희가 방금 발견했는데 차가 안 밀립니다. 리컨 터널도 별로 안 밀렸고 오늘은. 시내만 벗어나면 그냥 고속도로라서 그냥 쭉 가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봐봐 길이 좁잖아. 어?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운전하니까 되게 편해. 여기 근데 핸드폰 있어? 나? 어 왜? 어디서 빠지는지 한번 봐봐. 나도 어디서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없어. 아니, 길 잘 아신다면서요. 이리 쭉 가면 나오는 게 나오는데 어디서 빠지는지 확실히 잘 몰라. 일로 계속 가면 어디야? 계속 가면 이제 필라델피아 나올걸? 아직도 한참 가긴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7A? 7A? 미국은 수원, 청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숫자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엑시트 몇 번, 몇 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긴 휴게소 없나? 배고프다. 있지. 지금 여기 네이턴스 있는데? 휴게소에? 핫도그 하나 먹고 갈까? 아, 네이턴스 있잖아, 여기. 어, 가. 어? 고. 아, 여기 휴게소가 이렇게 고가로 들어가네요. 자,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핫도그 먹으러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야, 이런 거 팔아? 어, 너무 아픈데. 난 전부 스파이시 핫도그 먹어. 나도 저거 먹으면 안 돼? 야, 앞만 한번 바꿔 가자. 우리나라 휴게소랑 비슷하네요. 자, 그럼 케첩도 가져온다, 이거. 이거를 여기 이렇게 짜는 건가요? 여기 셀프 바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형,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뿌리는 게 안 낫나? 그러네. 그럼 내가 내 거 뿌린다, 그럼. 오, 좋아. 됐어. 어,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아, 원래 이렇게 제주를 해먹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해먹는 거야, 그냥. 뭐 보는 거지, 이렇게 또. 어, 뭐, 먹방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소세지가, 소세지가 달라. 소세지가 다르지. 아, 우리가 매운 거 시켰지? 아, 미국은 핫도그입니다. 야, 어니언링도 맛있네. 근데 이거 엄청 튀김옷이 부드럽고 되게 맛있네? 어, 근데 어니언링이 진짜 맛있어. 이 집이 맛있는 건지 미국 어니언링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달라스 바베큐 어니언링 안 좋아했잖아. 아, 그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잖아. 아까 그거 하나 더 시켜볼까? 필리 치즈 스테이크. 먹을래? 맛있을 것 같아. 있어봐. 핫도그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불고기인데?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어우, 뭐 무시무시하네요. 안에 불고기와 치즈와 양파.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 오, 달다. 근데 불고기 맛있네, 진짜. 당면만 넣으면 불고기인데. 우리가 옛날 윤식당에서 팔던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우리가 팔았어요. 아, 얘 비주얼은 1등인데? 어? 이건 돼. 우리가 먹어보는 거야. 비슷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다음에 하나 만들어야 될까? 응? 서울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여기다가 김치를 좀 이렇게. 나중에 그 생각했어. 김치를 막 다져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착 넣으면 맛있겠는데, 그거? 다음 메뉴에 이거 할까? 어때? 일단 오늘 촬영이나 집중해. 알았어. 어, 너무 많이 먹었는데? 롤러코스터 토하겠는데, 이거 지금? 근데 나도 요즘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다, 나도. 옛날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가자. 정복하러 가야지. 확실해? 정복할 거야? 내가? 가서 또, 형이. 가서 또 어퍼컷 몇 대 맞고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 이제 3대 놀이기구가 있대요. 이게 킹다카. 밑으로 엘토로. 그 세 개가 가장 유명한 탈 것이라고 해요. 전성기 때 나는 거기 안 내려왔지, 열차에서. 그거 타고 한 부산 거리 정도는 그냥 400km 정도 갔지. 롤러코스터 타고. 어.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또 나야말로 비닐봉지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또 나이를 생각 못 하고 그 옛날에 타던 생각만 해가지고 또. 네,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어, 나왔다. 6플렉스. 네, 있네요, 있네요. 7A 6플렉스 써 있네요. 지금 여기 왔는데 뭔데? 문 닫았어? 지금 시즌 상황상 클로즈드 되는 게 그날그날 뜨나 봐요. 어. 근데 지금 빅3 중에 두 개가 닫았어요. 아, 진짜? 지금 그 빠르다는 킹다카가 닫았고, 그 다음에 엘토로도 닫았어요. 엘토로가 형이 좋아하는 클래식 옛날 롤러코스터 있지, 나무로 된 거. 닫았고요. 대신에 나이트로? 네, 나이트로는 있어요. 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나, 나이트로도 무섭겠다, 이거. 숨을 한 번 드랍한다는데? 씨, 괜찮은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어, 6플렉스. 납치 6플렉스 진입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보인다. 오, 저거, 저게 킹다카야, 형. 저거 죽으려 그랬어? 저거 타면 죽어. 어, 뭐야, 저게. 차 엄청 많은데? 차 엄청 많아, 주차장에. 사람들이 근데 꽤 있어요. 꽤 많아. 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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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타네, 오. 저런 것도 탈 거야? 그나마 이게 제일 날 것 같은데, 딴 거는 안 걸려요. 저 자칭 놀이기구를 즐기는 남자, 놀이기구를 잘 타는 남자, 이세준 씨. 지도구나. 그건 없는데? 어떤 게요? 킹다카? 아예 킹다카는 겨울엔 안 하나 봐. 그런가 봐. 근데 나이트로라는 건 열었다고 하니까. 나이트로가 어디? 이거네요? 그래도 막 노래 나오고 바람 덜 부니까 좀 어디 놀러 온 것 같다. 어? 이 사진의 뉴욕 뉴욕 대단한 날입니다. 지금 뉴저지에 있는 놀이동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굳이 겨울에 거길 외관한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죠. 이 가격은 지금 겨울 시즌이라 좀 싼 것 같고요. 한 25불 된다는 것 같아요. 안 탐방아? 아무도 안 타나? 왜 안 보이지? 아니 사람을 왜 저렇게까지 멀리에 올려? 왜? 저 왜 이렇게 빨라? 야, 저 위로 올라. 저 뭐야 저건 또. 아. 거꾸로 매달려 가네 저거는. 타볼래? 저부터? 저부터 타보자 그럼. 어? 맛배기로. 아우 형 저봐. 아우 야 씨. 봤어? 올라가는 거? 오, 이거 나이트로네. 네? 그럼 나이트로부터 타자. 아, 이게 이제 이 놀이동산의 3대 놀이기구 중에 요거 하나. 저희 지금 나이트로라는 롤러코스터인데. 어우, 뭔니 저거. 그래, 이게 재밌지, 이런 게. 저 막 올라가네. 이거 좀 다물어.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어? 통통 비었어. 열차 통통 비었어. 어딜 타? 미쳤어. 이게 앞자리 타야 재밌거든. 앞자리 타려고 앞에 있다가. 오, 무서워. 오. 오. 오, 무서워. 오. 오, 무서워. 오. 오. 오, 무서워. 오,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오! 오! 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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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여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처음에 떨릴 때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완전 재밌어 이거. 아니지. 어? 야 이거 맨 앞자리 타면 진짜 재밌겠지. 어? 맨 앞자리 타야 돼, 맨 앞자리. 올라갈 때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근데 맨 앞에 앉으면 진짜 앞이 뚫려 있거든. 진짜 무섭겠다. 아, 이 앞에 다 진짜 무섭겠는데? 완전 무서운데 여기? 어? 오. 아, 이거 올라갈 때가 왜 이렇게 무서워? 어우! 어우, 무서워. 어우! 아, 이거 올라갈 때가 무서워. 어우! 어우, 무서워. 어우! 어우, 다 왔어, 다 왔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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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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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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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마. 아니 뭐 이런 소리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한국 사람 비명이 날 수 있어. 운명이 한국인 비명. 역시 나이트로는 앞자리인가요? 아 완전 나와. 완전 무서워. 10으로 갔을 때 저게 10이면 앞이 그 전에 탄 게 7. 그 정도. 약 30% 이상의 충격파가 더 온다.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시즌 때 아니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자리 잘 못 타. 앞자리 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추울 때 겨울에 와야 되네요. 영하 한 10도 됐을 때 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앞자리 탈 수 있지.